이 아이고.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님이 미국 특파원 울리 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동네 마실러 가고 있어요. 예, 애들 우리 집에 우리 강생이들 우리 개놈 새끼들 밥 주고 똥 치우고 잠시 쉬면서 박권영님 영상 좀 보다가 생각나가지고 저도 영상 하나 찍으려고 집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다들? 네, 요즘 한국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을 텐데, 예? 요즘 뭐 개콘에 뭐 말이 뭐 소콘에 말콘에 돼지콘에 말이 많죠.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예, 뭐 잘 되겠죠 뭐. 간단하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한 8년 전에 유튜브를 만들어 놨어요. 8년 전에 유튜브를 만들고 뭐 고양이 어플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하면 음성 변조가 돼가서 이게 나오는 그 어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 이제 스마트폰 사가지고 가져놓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전라도 역도 하고 경상도 역도 하고 강원도 역도 하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그거를 올려놓고 저는 그러고 나서 뭐 흐지부지 됐어요. 한 7년인가 8년 동안 유튜브를 보긴 봤죠. 보긴 봤는데 이제 로그인을 안 했어.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내가 어카운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뭐 조폭TV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좀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그런 생각 했지. 아마 건달들 나와갖고 뭐 문신 까고 뭐 잘난 척, 힘센 척, 뭐 척척척 척척 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또 지랄 하나 보다라고 봤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죄를 하고 앞으로 발전을 하면서 좋은 일 하고 술 담배도 아들과 약속을 해서 다 끊고 그런 모습들이 좀 멋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남자로서 이게 멋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제가 뭐 예전에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찐따야지 찐따.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이 있었고 뭐 깜방 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평화주의자. 말 잘 듣는 평화주의자. 저는 전날 알바만 하는 스타일. 제가 한 중학교 한 1, 2학년서부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단 한 번도 단 한 달 이상 알바를 쉰 적이 없는 것 같아. 알바라든지 이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예. 합법적인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죠. 뭐 저는 지금은 뭐 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 한 달 이상 내 기억에 뭐 군대 가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한두 달 이상 알바를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했던 것 같아요. 뭐 노가다, 주유소, 뭐 알바, 뭐 KFC에서 뭐 닭 튀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해봤어요. 뭐 뭐든지 뭐 시멘트 회사도 가는 것도 페인트 회사 다녀보고 뭐 염색 공장도 다녀보고 이제 대구 출신이니까 거기 이제 염색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공장도 다녀보고 뭐 별짓 다 해봤어요. 방송국에서 엑스트라도 해보고 뭐 하여튼 어떻게 흘러서 저도 이제 미국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또 미국까지 흘러오게 된 그런 얘기는 썰은 또 다음에 한번 또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됐나 이제 그런 거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조폭TV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아 멋있더라고요. 남자로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주행을 했죠. 저는 이제 영상을 형님이 이제 처음에 올리는 영상부터 이제 쭉 보게 돼. 쭉 보게. 다음 편이 또 궁금하게 되고 다음 편이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 쭉 보게 됐어요. 근데 아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무시를 이게 아니다 싶은 게 무시 이제 어그로를 끌고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냥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옆에서 이제 또 꽉 이쁜 꽃에는 벌이 날라들고 냄새나는 똥에는 날파리 똥파리가 날라들듯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형님 뭐 알아서 뭐 법적 대응도 하시고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복근 TV를 보다가 그냥 뭐랄까 이 합류를 하고 싶어 합류를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약간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게 됐죠. 예? 그러다 보면 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혼자서 자칭 뭐 미국 특파원이다, 뭐 미국 지부장이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거고 박원현님이 한 번도 저한테 인정해 준 적 없어요. 인정해 준 적 없고 영천이 형님도 인정해 준 적 없어요. 그냥 혼자서 이제 들떠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장난 삼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고 이제 다 보니까 이제 첫 종모를 하고 종모하는 모습이 이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얘기도 있었고 그 자리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그걸 보면서 아 기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메시지로 첫 종모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아 축하드린다 뭐 근데 진심으로 나오는 또 영상을 올리게 되고 뭐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제 이제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뭐 이제 제가 이제 개를 키우니까 강아지들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뭐 이렇게 하는 영상을 좀 올리고 그러다가 뭐 국민 청원 뭐 동의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우리가 서명을 하자. 이럴 때 뭐 좋은 일 한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조금이나 또 내가 도움이 되고자 그런 서명에 동참하자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뭔데 남의 일에 끼냐. 저희 집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왜 남의 일에 끼냐. 왜 남의 싸움에 껴서 너 그러다가 혹시 소미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아 고소미 옛날에 나도 먹어봤는데 아 맛없어요. 고소미 맛없어요. 너 그러다가 고소미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 남의 일에 싸우지 마라. 아 남의 일에 끼지 마라. 그런 말 들으면서 이제 또 아 그래도 남자로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취했다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영상이라도 뭐 5분짜리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영상 올렸는데, 근데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많더라고요. 뭐 바쿤 TV에 뭐 왜 숟가락을 얹어 가지고 뭐 빨대를 꽂냐는 등. 아니, 박군 형님 TV에 빨대 꽂은 건 사실 맞아요. 맞지. 맞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은, 응? 뭐, 김덕배 TV라든가, 뭐, 막말로 뭐, 많잖아요. 잘 나가는 유튜버. 응? 100만, 뭐, 10만, 20만, 30만. 그런 사람들 빨대 꽂지, 뭐, 박군 형님 뭐, 이제 상황인가? 뭐, 그런데, 뭐, 거기 빨대 꽂아갖고, 저요? 2,400명인가 제 구독자. 나도 몰랐어요. 8년 만에, 7년 만인가, 8년 만인가 로그인 했더니 와, 씨요? 구독자가 2,400명이 있는 거요. 나도 몰랐어요. 2,400명이 있는 거. 와, 이거 뭐지? 개 탔다 이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 형님하고 이게 그쪽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몇 개 올리고 나서 빨대 꽂았다 하는데 26명 더 들어왔어요. 구독자가 그 이후에 늘은 게 26명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어?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저 한테 구독해 주시고 고맙긴 한데 막 빨대 꽂았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박훈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남들이 뭐 밥 숟가락에 형님 밥그릇에 내가 숟가락을 꽂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밥 숟가락 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그냥 쭉 갈까요? 밥 숟가락 뺀다 1번 그냥 이제 관련 안 한다 영상도 뭐 안 하고 이제 그냥 님입하고 뭐 이런 건 안 한다 떠난다 1번 계속 하던 이 스타일로다가 그냥 쭉 하면서 계속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영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한다 그거에 2번 근데 박훈 형님이 2번을 누르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 응? 2번 누르면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물타기 하는 것 같아. 물타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아무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남이 빨대를 꽂던 밀대를 꽂던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죠. 네? 자기가 이런 뭔가 도움을 되고자 영상이라도 하나 만들고 국민청원 동참하자라고 글이라도 하나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 도움도 안 주잖아. 그 사람 동의를 했나 몰라. 동의도 안 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쩌고저쩌고 댓글로써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괜히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내 스타일 아닌데 약간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좀 저기 방송에 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미국 특파원 울리블리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et's go! 수고했습니다, guys.